기자. 챌린지 무덤 보상이 은근 짭짤하다고? 난 필요 없어. 아, 프로모션 끝났다고? 구르기 빠른 이동이 있을 텐데. 뭐야 이거? 뚫리는 데가 없어. 어? 어, 다행이다. 아, 깜짝이야. 죽는 줄 알았네. 아, 이제 밤이 끝났다. 소련 시설. 해칠 생각 없어. 그건 두고 봐야지. 사람을 잘 죽이던데. 살아야 했으니까. 서로 마찬가지 같은데. 놈들이 언제 왔지? 한 며칠 전쯤. 갑자기 친절해지고 막. 침입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갔어. 늦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걸. 그건 안 돼. 중요한 걸 찾으러 왔거든. 역시 그랬군. 다음에 또 만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죽이지 왜 다음에 또 죽인다고 그러냐?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 줄게. 무슨 일이지? 누구? 여기에 사람. 자, 복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자, 이거 하고 옷을. 이거 어떻습니까? 작은 장식들. 아, 이거 아니야. 비잔틴 제국에 어울리는 것들이었다. 설마 선지자를 따라온 사람들이. 아, 뭐 다 이상해 옷이. 그리고 사라진 도시와 나라의 원래 끝나시 뭐 이런 게 없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허리 라인을 부각시킬 수밖에. 방금 여기서 반짝거렸거든? 어, 이렇게. 어, 뭐 반짝거렸는데? 어, 저기있네. 여기 왜 이렇게 프레임 드랍이 있지? 역시 내 그래픽카드가 970이라가지고 옵션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예. 안타깝지만 이미 틀렸어. 시베리아에 온지 하루 만에 일. 대장이 오기 전에 이 난장판을 정리하자. 이렇게. 여기가 너무 넓어서 사물로 주위 돌리기. 와, 네 달봉아 고맙다 중교방에서. 야, 이런 또라이는 처음 봤어. 도끼 하나 들고 병사 셋한테 달려들다니. 겨우 한 놈 생포한 모양이야? 이놈들 대체 뭘까? 정찰대가 마을을 찾았대. 뭐야 저거? 뭐지? 총을 보면 벌벌 떨 줄 알았겠지. 방금 들었어? 보고 올게. 어, 달봉아 고맙다. 한 번에 좀 죽고 그래야지. 가. 인공지능이 멍청해야지 좀 나같은 사람도 게임을 좀 수월하게 하지. 헬리콥터 착륙장을 조사하라. 얼마나 더 오는 걸까?
와, 여긴 좀 통신이 복구될 때까지 긴장 풀지 마. 대장의 계획이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까 들었는데. 와, 저기 위에 있는 저 겨우 주민 한 놈을 생태. 제가 문제는 제가 그놈한테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거겠지. 대장이 엄청 열받았을 거야. 좋아, 이제 경계하거든. 어, 유노와사 고맙다. 안 죽어 이 새끼가. 오케이. 이 음악이 안 끝난다는 건 이 주변에 애들이 있단 얘기야. 이렇게 어리버리네 얘도. 화살 횟수 계속. 화살 횟수가 얘네들 뒤지면 화살 횟수가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서 옵션을 좀 낮춰야겠는데? 아, 자주 빙상해. 아, 자주 빙상해. 준 시스템에서 컴퓨터를 맞췄는데 너무 싼 걸 맞췄나? 아, 스킬 배워야 횟수가 된다고? 그렇군. 아, 전혀 이상해. 980이 아니라서 그런가? 지금 980 사는 거는 포구 인증이고. 자, 다 죽였습니다. 여기는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넓은 공간이라서 그런 거고. 이번에 나온 1080? 1080이라 니네가 사줘야지. 니네가 열심히 별풍선 막 그냥 상납하고 막 진짜 막 하고 유튜브 막 광고 존나 안 넘기고 막 봐주고 막 핸드폰 배터리 꽂아놓고 막 진짜 막 재생 목록 존내 돌려주고 막 그래야지 겨우 살까 말까. 뭐 맨날 사래. 점거림 체크. 나 벤츠 아닌데? 무슨 벤츠 살 돈으로? 꿈꿨나? 바로 이거군! 이 옵션에서 이걸 좀 낮추고. 오, 쾌적해! 와, 머리카락 이거 하나 끄니까 이거 엄청 쾌적해지네? 오, 쾌적해. 좋아. 아, 머리카락 저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구나. 자, 이걸 들고. 가자. 이 미친 새끼. 드디어 권총을 주는구나. 들어와, 들어와. 별거 아니구만. 붉은 군대. 자, 당신 뭐 어떻게 된 거요? 그분이 감옥에. 아, 잠 기다리시오. 이런, 안 돼, 안 돼. 죽었나? 화살. 이거 후레쉬 좀 줬으면 좋겠다. 좀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두워가지고
어렵겠는데? 안 되면 내 배부를 구할 때까지 나이프를 눌러서 걱정해. 이렇게 내 목숨을 구할 수만 있을까? 내가 뭐라고 했지? 하지만 저항이 이렇게 거셀 줄은. 너는 장식으로 달렸나? 그런 것도 파악 못해.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제발, 제발, 제발. 모르겠지. 제발.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와, 저걸 엄지 손가락으로. 괜찮아. 존나 아파한다. 와. 하지만 방심하지 마. 작전이 성공하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린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 지금 강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유물에 대해 알 것 같은 포로 잡았습니다. 믿고 따르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운다 울어. 막 운다. 좋아. 아무도 건들지 마. 바람이 부나 머리카락이 왜 계속 흔들리고 그래? 문제가 뭐야? 무엇이 열려? 일부러 잠가야지. 습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 좋아. 거기 잘 잡아. 조금만 더 힘 주면 될 거야. 돌겠네. 연결 부위가 망가졌어. 시작. 어, 조준이 잘 안 돼요. 어? 저기 맞아 너 죽었어? 내 나이 새끼들아. 저승 가서 그러겠다. 내 고추 어디있어? 내 고추 어디있어? 구천을 떠돌면서. 어, 흔들려. 왜 안 죽어, 임마, 너? 어, 화살 없다니. 뭐야, 저거. 아, 화살을 회수할 수 있는 스킬이 아직 없구나. 어, 총알만 없고. 그래, 뭐. 이제 활을 그만 쓸 때도 됐지. 그래도 여기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자, 스킬 무조건 스킬은 싸움꾼. 와, 네. 수정 악어야 고맙다. 이름이 이쁘구나. 수정이. 그래. 내 지인 중에 여자친구 이름이 수정이었거든. 얼마 못 가더라. 이 바닥에서는 흔한 일일지도 모르지. 평범하고 성실한 얼마 못 가더라고. 바람 났다던가. 수정이가 나 지금 활 만들려고. 농담인 거 알지? 아흠. 저쪽으로 가면 들킬 거야. 다른 길을 찾아보자. RT 꾹 누르면 화살 제작 가능하다고? 아! 아니 그걸 왜 지금. 쏘지 마요.
저기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얘네들 임무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메인 미션만 할 겁니다. 저는. 자, 이거 경험치 얻고. 적들. 무조건 우리 스토리를 빨리 가는 거. 왜 용과 같이도 다른 BJ는 막 40편, 50편씩 나오는데 나는 지금 27편에 끝나잖아, 완결. 그 정도 제가 이제 그 메인 스토리에 되게 목을 매가지고 그게 더 낫지 않나? 막 이거저거 막 하다보면 중구난방 막 스토리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서브하고 막 그러면 아 좀 춥나? 아 옷을 다른 걸 입혀줄까? 좀 그러네. 그래도 이 잘록한 허리라인을 놓칠 수는 없지. 저긴가? 챌린지용 보조 무덤 할 필요 없습니다. 가죽만 입히자고? 가죽이라. 올라갈 수 있는 벽. 여기지? 좋아. 스킬 포인트 하나. 여기서 스킬 포인트 하나 얻었으니까 무조건 쌈질. 지난 테이프를 늦지 않게 받아들길 바란다. 내게 이런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내는 게 무조건 이거야. 이걸로 가서 빨리 엔딩 보는 거야. 아, 무기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리고 복장을 좀 바꿔주자. 너 불쌍해. 이게 뭐냐 이게. 화이트아웃 재킷 말고 확실히 그 챕터당 주는 기본 옷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이거 만약에 캡콤이었으면, 캡콤이나 아니면 그 테크모였으면 분명히 이거 비키니 해가지고 한정판 해가지고 존내 팔아 제꼈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근데 난 그러면 존나 살거임. 니네도 존나 살거 아니야. 왜 아닌 척을 하시나? 또! 좋아, 약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지금 PC판에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 PC판이 그 복도리가 안 풀렸습니다. 이거 PC판을 이제 해킹을 하던 애들이 다 포기를 했어. 그니까 여기 들어간 불법 봉제 방지가 너무 빡세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나온 지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락을 못 풀었어. 이 방법을 이제 앞으로 뭐 모든 뭐 그 패키지 게임에 쓴다고 하는데 이게 풀던 사람이 이거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거 파이시티 뭐 파이놀이 뭐 짱파일 막 근처에 뭔가를 그런 데서 이제 퍼지지가 않고 있지. 이 락이 데누보 락입니다. 엄마야. 애기들이 저기 있군. 엄마. 오래된 소련 노역소야. 지금은 트리니티가 차지하고 있어. 좋아. 여기서 그냥 갖다 쳐버릴 것이냐? 아니면 목소리 봐라 이 새끼. 적의 공격인가? 이렇게 하지. 어디야? 얘 어디 갔지? 자, 아이템. 너도 아이템. 자,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또 열리는 문이 있고 안 열리는 문이 있는데 예, 요거 다 필요 없이 이거 너무 비쌉니다 이게 예, 이게 다 너무 비싸고 이런 건 다 비싸고 이게 동전으로 얻는 건데 사람이 죽고 사는데 소음기는 살만하다고? 근데 활이 있기 때문에 소음기가 초반에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상황이 꼬일지 모르니까 저런 애들이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지. 왜 보고를 안 했지? 트리니티가 걱정하고 있다. 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신이 잠시 마비됐지만 지금은 다 수습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한 번 두고 보지. 야! 야! 하더니 아, 그 복장 벗으니까 또 이 복장 입고 있어. 내복.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라라, 정신 차려. 다행이야. 아줌마인가? 왜 이렇게 이렇게 못생겨졌지?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대체 무슨 일이니? 무서워 죽겠어. 죄송해요. 놈들이 아나까지 노를 줄은 몰랐어. 다 제 탓이에요. 놈들? 그게 누군데? 대체 뭘 노리는 거야? 아빠가 찾던 그 유물이요. 얘 왜 이래? 잠깐만, 이거 아무래도 이게 머리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네. 아 진짜. 저 사람들한테 다 죽어버려. 역시 머리빨이었나? 침착해요. 아, 곧 풀어드릴게요. 어떻게든. 와, 머리빨이라니. 건드리지 마. 살려주세요. 제발. 안돼! 이 나쁜 새끼야! 신성의 원치는 어디 있지? 그만! 몰라!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 됐어! 정말 모르나 보네. 통수.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잖아. 기어이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원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 찾는 게 같잖아. 우린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인생을 걸 목표를 원하지. 우리가 목표를 줄게. 헛소리 하시네. 트리니티가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요. 거절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알겠어. 우리 아빠한테 접근해서 가깝게 지낸 것도 다 트리니티를 위해서였어요?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네 아빠는 집착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 유물로 뭘 하려고? 세상에 공개해서 아빠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정말 순진하구나. 라라, 너는 아빠만 따라다니는 겁 많은 어린아이 같아 보여. 침 뱉고 막 아이
버리겠어. 아니, 아직이다.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나라. 라라 키가 되게 작은가 봐. 남자 키가 저렇게 큰가? 한 165 정도 되겠는데? 가만 안 둘 거야. 죽어봐! 168cm? 168cm 정말 큰 건데. 저 친구가 좀 못 돼 먹었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죠. 이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하죠. 됐어요. 난 나갈 거니까. 콘스탄티나는 참을 수량이 없어요. 나도요. 그러네요. 멋진데요. 나도 좀 꺼내줄래요? 저 뭐야? 내가 왜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미안해요. 사람 믿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서. 혼자서는 멀리 못 가요. 갈 때까지 가봐야죠. 뭐 자. 하는 놈들이죠? 오래된 비밀 좀 터져. 자신들이 신의 뜻을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신의 뜻이라면 아주 못된 신이네요. 할 생각이죠. 생각나면 말해줄게요. 조심해. 아, 알겠어요. 존나. 그럼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네. 허술해. 무슨 감옥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대신 쓸만한 걸 찾았어요. 드디어 반곡형 활. 리부트 때도 나왔던 활이지. 나가라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게임이니까. 조심해요. 놈들이 듣겠어요. 성공이군요. 나갈 수 있어요? 잠깐! 꺼내줘요! 도와줄게요! 그쪽을 어떻게 믿죠? 우린 적이 아니에요. 당신도 알죠? 직감을 믿어요. 직감! 혼자 일하는 타입이라서요. 구조와 지리 내가 다 알아요. 이 앵글 보니까 또 이뻐 보여. 와, 막 무슨... 잘 생각해요. 아, 유튜브 감사요야. 고맙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물건 내가 잘 아는 거니까. 고마워요. 가옹아 고맙다. 제이콥이에요. 라라요. 받아요. 혹시 모르니까. 얘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고 라라는 무전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통신을 하지? 라라 무전기 뒤에 뒷주머니에 있나? 빨리 갑시다. 없는데? 아, 있구나. 순찰 올지 몰라요. 나가는 길 알아요? 네.